아름다운 장미향이 취해 걷기 좋은 요즘이죠. 이 초여름을 간직하기 위해 집 앞에 떨어져 있던 장미 한 송이를 가져왔어요. 오늘은 장미를 말려볼게요. 장미꽃은 꽃받침을 자르고 뒤집은 후 얼굴 정면이 잘 펴지도록 약간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주세요. 장미 잎의 먼지를 물티슈로 닦아줍니다. 봉우리는 한 개씩 분리해주시고 각각의 봉우리는 칼을 이용해서 줄기부터 반으로 잘라주세요.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꽃받침 속은 칼로 제거합니다. 나머지 봉우리도 모두 반으로 잘라 속을 긁어낼게요. 반쯤 개화한 장미꽃잎도 반으로 자르고 속을 파냅니다. 눌려진 장미를 꺼내서 꽃잎을 정리해주세요. 손질이 끝났으면 건조 매트를 놓고 꽃배열 용지의 매끄러운 부분 위에 손질한 꽃들을 올려주세요. 다시 꽃배열 용지의 매끄러운 부분이 꽃에 닿게 한 후 건조 매트를 올리고 비닐 속에 넣은 뒤 앞판을 위아래로 놓고 벨트로 조여줍니다. 이 상태로 하루 한 번, 일주일간 환원할게요. 다음 영상으로 이어집니다.